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유튜브를 하며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리스펙트 킥복싱 김보성 관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김보성 관장님께서 킥복싱 킥에 디딤발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배워보고 어떻게 발차기를 잘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 발차기 할 때 킥복싱 미드킥을 할 때 디딤발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자, 킥복싱 킥에 세 가지의 디딤발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가라데시, 급진 가라데시 발차기가 있는데 이 앞발을 뒤집지 않고 이 앞발을 그냥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잽처럼 주는 로킥.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주면서 내 가드를 흐트리지 않는 잽식의 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훅처럼 줄 수 있는 미들킥이라고 로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발을 먼저 돌릴 때 상체를 왼쪽 어깨로 왼쪽 눈으로 가져가면서 어깨를 먼저 반을 갖고 오고 손 내려주고 이렇게 반을 접어놓고 킥을 차는 이제 훅 정도의 파워가 나오는 미들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세를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놓고 몸이 돌아가고 따라가는 거를 배울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아예 마찰력을 발끝에서 줄여서 뒤꿈치를 띄우고 전체 몸을 돌려서 차는 어떻게 보면 필살기 같은 무에타이 스타일의 미드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힘을 발의 마찰력을 빼버리고 몸을 통째로 던져서 발 뒤꿈치가 앞면이 나올 정도로 몸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다 빼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골반을 돌려서 찰 수 있는 발 디딤이 있죠. 정리를 하면 앞발을 뒤집지 않고 차는 빠른 스타일의 잽 스타일의 로킥 차는 디딤이 있고 파워를 약간 주면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맨 처음 배울 때 몸을 돌려놓고 이 무릎이 바깥으로 빠져서 따라가주는 이런 식의 훅 정도의 파워를 줄 수 있는 디딤이 있고 마지막은 체중을 다 실어서 몸의 긴장도를 완전히 빼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디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하면은 뭐 딛고 연속 발차기 할 때 접었다 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런 세 가지가 킥복싱에서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계시면 킥복싱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펙트 킥복싱. 1